비나 눈이 내리면 제동거리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 과연 PC맵에서도 활주로 노면 상태에 따라 제동거리가 달라지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항공기의 총 무게인 그로스웨이트는 62,000kg으로 통일했습니다. 기상상태는 토가시 애넌가 87%로 통일하기 위해서 영하 5도로 세팅했습니다. 자, 이제 기준이 될 마른 상태에서의 제동거리를 알아볼 건데요. 토가 이후 파워셋이 되면 브레이크를 풀어줄 겁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100노트가 되면 아이들을 해서 오토브레이크만으로 제동하겠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브라보2 택시웨이에서 멈췄네요. 다음은 눈으로 덮였을 때입니다. 기온은 같고 적설량은 20cm입니다. 확실히 가속도 느리고 제동하는데도 오래 걸리는 느낌입니다. 브라보2를 지나 브라보3 근처까지 왔네요. 다음은 비가 올 때입니다. 강우량에 따라서도 달라지는지 궁금해서 최대 강도로 했고요. 단 이번에는 기온을 영하 5도로 세팅하지 않고 플렉스 템퍼러치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5도로 세팅하면 눈이 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브라보3까지 지나버렸습니다. 확실히 제동하는데도 오래 걸리는데요. 자, 필심에서도 활주로 상태에 따라 이착륙 거리가 달라지네요. 이제 앞으로 눈이나 비가 오면 이착륙 거리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렌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지즈 또 한 번 지녔